하겠습니다. 김민호의 서브. 자, 차트. 자, 어느 정도 서로 잘 알잖아요, 지금. 네네. 자, 아직 살아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면소에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방어. 김민호. 김현호. 나갔어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야, 선수는 리시브에서 수삼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번엔 먼저 김 서브 득점. 아, 그러나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포 올 김민호의 서브. 바나나 지금 지고 있거든요. 실수가 많아요. 긴 서브. 야, 그리고 하는 김현수입니다. 김현수 선수는 서브를 넣고 짧은 볼을 준비해야 됩니다. 짧게 왔죠? 아, 네. 준비하던지. 네. 생각을 하고 서브를 넣어야 됩니다. 4대 7. 서브 득점. 아, 엣지. 네. 자, 그러나 행운이 있으면서 김현수 엣지로 포인트. 한 점 차. 이번에 네트 맞고 나간 8. 아, 준비해야 됩니다. 6대 9. 아, 이번엔 자, 김민호의 완벽한 시스템 게임 포인트. 그러나 깊은 곳을 네. 서브 범실. 자, 8대 10. 김현서도 쫓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서브 두 개거든요. 지난 시즌 두 팀의 맞대결은 세 번 모두 다 서울시청이 이겼던 전적이 있습니다. 김민호 선수 디펜스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러나 네트. 자, 급한 마음을 좀 진정해야 되는 김현수인데요. 그러나 계속 저런 작전 조심해야 됩니다. 예. 나갔어요. 3 한 점 차. 아, 김현수가 자, 좀 무리하다가 네. 범실이 나왔고 석점 뒤져 있고요. 김민호 석점 앞서 있습니다. 자, 리시브 범실 6. 김현수 넉점 뒤져 있습니다. 김현수였습니다. 스코어는 7대 3. 김민호가 넉점 앞서 있습니다. 나갔어요. 자, 잘하는 선수들이 자신 있게 치게 됐거든요. 앞으로 이런 장면들을 많이 해야 되는 김현수입니다. 자, 잘 버텨줬고 김현수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포핸드 탑 두 개 이어가겠습니다. 나갔어. 자, 일단은 동점을 만들어 놓고 성공합니다. 네. 아, 확실히 못 끝냈거든요. 이번에도 범실. 네. 그렇죠. 김민호의 서브. 네, 1. 다시 한번 김민호 서브. 그러나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1대 1입니다. 공격 성공. 네. 승점 1점 중요하죠. 네. 네. 영도구청이고 내일도 경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떴습니다. 놓쳐.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이번에도 다시 김민호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김현수 떴어요. 포핸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본인도 자신감이 생기죠. 이 났는데 승점 1점을 놓고 네 번째 매치에서 두 선수가 마지막까지 와 있습니다. 야. 김민호 포핸드 플릭. 네트 걸리는. 네트 막 상당히 상대를 흔들어 놓고 있네요. 6홀. 오늘의 마지막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두 선수의 세 번째 게임인데 데뷔해야 돼요. 자, 그리고 김현수는 이번 매치를 따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김현수의 서브. 네트막. 아, 리시브입니다. 걸렸습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